6장.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